정교환입니다. 지금 그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사역하면서 미디어 선교도 뭐 어찌어찌 구레네 시몬처럼 하다가 지금은 한디포는 협동 총무하면서 미디어 사역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하고 미디어와 연관성 속에서 미디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얼마 전에 딸이 결혼을 해서 원래 엔지니어였었고 그리고 목회자로 10년 동안 사역했었고 그다음 디아스포라 한디포 총무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KCN 코리안 크리스천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유목민 사회, 디아스포라 사회, 그래서 이런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도 거기에 맞춰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인교회 사역이 전혀 각광받지 못하다가 지금 이것이 사람들한테 선교계의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움직이면 선교 전략도 다시 짜야 되는데 그것에 적합한 전략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선교 전략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디어는 또 하나의 디아스포라를 섬길 수 있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이라고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어제 잠깐 나누었습니다만은 한디포가 2004년도부터 시작돼서 한인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쯤 해서 로잔에서도 2004년도부터 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모임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잔에서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됐고 글로벌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에서 2015년도에 글로벌 디아스포라 포럼을 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중요한 내용이 컴펜디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GDF가 열리기까지 사실은 세계 여러 디아스포라, 여러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이 일에 협력했었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이 GDF에 큰 기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지만 또 이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한디포가 적지 않은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컴펜디움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는 ICDM의 위디선교회를 통해서 한국말로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선교신학, 특별히 디아스포라 선교신학이 선교전략들이 세계에 있는 많은 곳들에 이렇게 펼쳐지는 이러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선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리와 같은 두 세계를 잇는 이런 존재를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면 선교사 역시도 선교지에서 우리의 성을 쌓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두 세계를 인결하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또는 본국과 이곳 또 다양한 형태의 다리 놓는 역할들을 선교사들은 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미디어 역시도 두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 군인이고 사람을 죽이는 기계가 소총이라면 군인이 소총을 가짐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인들은 소총 없이 전쟁에 나가는 법이 없다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제사장이요 선교사고 미디어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적당한 도구라면 미디어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은 선교 동원의 중요한 구호였습니다만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갈 수 있으면 가서 선교하고 갈 수 없으면 미디어를 보내서 선교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선교하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는 모든 미디어들은 지금의 시대를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지금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영성이 다음 세대까지 전파될 수 있게 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 미디어 이것은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개나 소나다 하는 누구나 어린애들조차도 누구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쓸 수 있는 가격, 기술, 기계, 확장성, 연결성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데 쓰기만 하면 되는 시대. 저희들 KCN, Korean Christian Network은 2008년도 시작해서
교민 방송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미디어 사역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리핀 안에 있는 철치 리더십,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따갈로그로 또 영어로 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필리핀 미션스 어소시에이션과 함께 필리핀 교회를 세계 선교 동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필리핀 목회자들을 이렇게 이키핑하는 일들에 관심을 갖는가? 음악이 좀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안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80%의 목회자들이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필리핀 교회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흥하고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반면에 목회자들이 훈련받지 못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0분밖에 안 주셔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교회가 지금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30년 동안 100%가 증가했습니다. 지금은 필리핀 교회가 한국 교회보다 훨씬 큽니다. 개신교만 해도 10.4%가 인구가 1억이니까 1억이 넘으니까 10.4%면 1천만 명이 넘습니다. 30년 동안 100%의 성장을 거뒀다고 필리핀 챌린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배의 성장에 걸맞는 목회자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목회자들을 교육할까 하는 것이 PCC, 필리핀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의 큰 관심이고 또한 선교사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미디어로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이키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해석, 성경 주해, 설교학, 또 교회 개척에 대한 것, Biennial Church Planting Movement, 성경 파노라마, 또 T4T, Training for Trainers, 이런 프로그램들을 비롯해서 일터의 영성, Joy at Work, 또 청지기, 또 어떻게 교회의 재정, 또 NGO의 재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하여튼 펀드레이징에 대한 것, 또 SNS를 통해서 어떻게 펀드레이징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있고요. 컴플릿 교회 안에서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이고, 또 성경 개론, 그리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트랜스포메이션, 또 컨텍슈얼라이제이션,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저희들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지금은 사이버 미니스트리 아카데미, 사이버 대학 과정을, 신학대학 과정을 지금 개설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핀 교회 선교 동원 및 선교 훈련의 내용입니다. 이건 서든 바프티스트 미션 컨그레스 할 때 3일 동안 저희들이 함께해서 저희들이 촬영한 내용이고요. 이것은 아시아 미션스 어소시에이션이 마닐라에서 열렸었는데 이때 저희들이 5일 동안 그 현장 전체를 비디오로 담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닐라 인터내셔널 미션 컨퍼런스 김종필 목사님의 곳에서 했던 선교 컨퍼런스고요. 필리핀어들도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벌 서밋이라고 작년도에 가졌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찍는 것은 단순하게 그 행사 이벤트를 스케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컨퍼런스 때 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선교의 필요성, 우리가 바로 선교의 그 주자다라고 하는 선교의 전략, 선교의 사례 이런 것들이 보고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스 모아가지고 재정리해서 필리핀 교회에 다시금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뭐 요즘 필리핀에 어려운 어린이들이 있어가지고 스트리트 칠드런들을 위해 가지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도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따갈로그로 그 친구들이 영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따갈로그로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개 준비하고 있는 기관은 미디어 아카데미인데요. 저 혼자 동분서주 할 수는 없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필리핀 젊은이들을 미디어 인력들을 양성해야겠다 싶어서 조그맣게 저희 방송국에 5명 정도를 주말마다 양성할 계획을 갖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갔더니 한국에서 이미 한 세대 지난 방송 장비들을 저희들에게 도네이션 하겠다고. 괜찮지 않습니까? 값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것보다도 이 장비를 저한테 보여주셨을 때 뭐 정말 저의 가슴이 떨렸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왼쪽 밑에 있는 이 트라이파드인데요. 이 트라이파드 지금은 조그맣게 손가락만 한데 이 트라이파드는
정말 저 다리 허벅지만 한 것 같아요. 아주 좀 과장해가지고. 와, 이 트라이파드를 보는데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기증하기로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교육기관을 설립하기에는 또 다른 집중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필리핀 안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대학과 함께 그곳으로 기증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패컬티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양성하면서 이 친구들이 양성되면 다시금 이 기증하신 이분과 더불어서 이 학생들의 진로까지도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로 선교에, 미디어 선교에 헌신할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필리핀 방송 인력으로도 사용하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뭐 베트남, 캄보디아, 뭐 아니면 이런 나라들에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시도했던 이런 것들이 유효하다면 그곳에서도 그곳에서 맞는 패턴들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인력들이 그곳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디아스포라 선교에 미디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영문으로 만들어진 컴펜디움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디아스포라 총무를 맡았었고 지금 미디어를 한다고 하는데 늘 한디포에 또 디아스포라의 중요성 그리고 빚진 마음들이 있어 어떻게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컴펜디움, 영어로 된 이 컴펜디움을 사실은 영어 두껍기 때문에 선교학자나 보지 이거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들춰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챕터별로 저자들이 마닐라에 방문할 때마다 조금 인터뷰라든지 짧은 강의 형식으로 다시금 비디오로 컨버트해서 이것을 시리즈로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ICDM International Center for Diaspora Mission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테드 야마모리 그리고 위디 선교회를 중심으로 발족이 되면서 저희들과 함께 KCN과 함께 이 컴펜디움을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나오면 그것을 비디오로 컨버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서로가 의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책들 말고 그 내용의 컨셉들을 간단간단하게 전달해서 크리스천들 또 목사님들 또 많은 선교학자들이 쉽게 이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스푼풀 조금씩 해서 이런 것들을 디아스포라 사례라든지 선교 전략이라든지 사이트가 어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지금 선교 비디오를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피노이에서 필리핀 디아스포라가 나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1200만 명입니다. 1200만 명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금 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는 사실은 정말로 혁혁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100만 명,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으로 100만 명의 필리핀 사람들이 나가 있고 이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형성하고 필리핀 교회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리핀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웠는데 6년 동안 양성된 필리핀어 신학생들의 숫자가 졸업생들의 목회자들의 숫자가 592명이라고 글로벌 서밋에서 보고를 하더라고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이 필리핀 미션, 필리핀에 의해서 세계 선교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못 움직이는 이런 지역에 필리핀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차제에 여전히 또 필리핀 많은 교회들은 선교사하고 물려서 어떻게 좀 혜택을 받긴 않을까. 안 그러면 선교를 우리가 좀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이런 멘탈리티 속에 있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선교 사례들을 대담의 형식으로 그래서 PMA 그 디렉터가 호스트해서 좋은 사례들을 그런 인터뷰로 모셔서 KCN에서 찍고 PMA 네트워크를 통해서 뿌림으로 인해서 필리핀 교회가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시도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필리핀 선원들을 위한 오디오 콘텐츠들을 제작했습니다. 선원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현재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한국은 외항 그 해양대학교가 목포와 부산 두 군데 해양대학교가 있는데 필리핀은 해양대학교가 그 전문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많다고 그렇게밖에는 대답을 안.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 100개는 훨씬 넘는다고 라고 이렇게 해양 인원들이 필리핀에서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고 이분들이 배를 타고 있고 배를 탄 상황 속에서
그분들의 신앙을 돕고 그분들이 거기서 선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오디오 콘텐츠를 크로스로드 오션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필리핀어 그룹들과 함께 제작해왔는데 현재는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오디오에서 다시금 비디오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시금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필리핀어 및 아시아 사역자 선교 훈련 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선교 훈련이라는 게 콘텐츠 미디어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부분, 선교 훈련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은 미디어로 제작해서 그런 것들로 대체하고 모여서 할 부분들은 모여서 하고 아이티너리로 돌아다니면서 훈련받을 것은 훈련받을 수 있다면 기존의 선교 훈련 기간도 단축하고 애프터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노출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현재 폴 미션 또 마라나타 선교회와 더불어서 이런 콘텐츠들을 지금 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전략이었던 것처럼 미디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를 통해서 성경을 쓰는 것을 서신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늘 사용해 오시던 그런 방법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 미디어라고 하는 전략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 특별히 미디어를 한다는 것은 큰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밥상에 어차피 원탁에 이런저런 사역들을 이미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실 텐데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한 사람이 더 먹을 수 있고 한 사람이 더 먹는 정도가 아니고 미디어로 그것이 어떤 사람이 종사해서 그 테이블의 그 컨텐츠가 미디어로 담기면 이것이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있게 만드는, 안 그러면 이 현재의 세대, 현재의 기독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쉽다, 전문가가 그거는 참 쉽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디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콜럼버스처럼 자기의 두려움, 인식을 넘지 못할 뿐이지 시도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현 목사님의 아드님이 정말 탁월한 감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창작물을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창작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유통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찾아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는 일은 흩어짐, 이것은 소통, 협력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기도 한데 디아스포라의 이 네트워크 속에, 선교 속에 이 미디어야말로 소통과 협력을 상당히 도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가사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의 컨셉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라고 마음이 있으시면 저희들과 은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